짜잔! 아우 깜짝이야. 바로 여기가 어디죠 형? 여기는 바로 저희 티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One Two Count 하나 둘 세 고 네, 녹음 현장입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아아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학점만 조금 타이트하게 해볼게요. 네. 너라면 내 어떤 시간 두알 맥마탄 고민하지 말고 Girl press your dial. 한 번 더 웃으면서 해볼게요. 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너무 어때요? 네. 너와 나 단둘만 너라면 내 어떤 시간 두알 맥마탄 고민하지 말고 Girl press your dial. 알레그로 원단테 빠르게 때로 내리게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전부 준비가 됐어. 이젠 put your hands in the sky. 아 이번 너무 좋았어. 들어볼게요. 네. 너가 만나서요. 끝났똥. 끝났똥. 안녕. 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롬입니다. 이제 녹음 준비 앞서서 목 상태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롬이가 추천해 드리는 물 온도 맞추기입니다. 온수를 5분의 1 정도 따른 다음에요. 온수를 또 5분의 1 정도 따라서 중간쯤 차는데 나머지를 또 정수로 채워주면 돼요. 물이 신체 온도랑 비슷해야 목도 잘 풀리고 목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은 다 이 정도의 온도로 물을 마시고 목을 풀고 노래 연습을 합니다. 너와 나 단둘만의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녹음 팁 가르쳐줄게. 오케이. 녹음을 먼저 할 선배로서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매그놀리아와 다르게 좀 약간 청량청량한 그런 밝은 곡이잖아. 근데요 지금 일단 업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그 업이 아니라 잠시만. 나 잡아줘 잡아줘. 지금 붕뜨고 있어. 붕뜨고 있어. 너무 업됐어. 야야 그 정도는 알 텐데. 그래 지금 딱 제롬이 머리 색깔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저런 저런 청량청량한 느낌. 저 머리도 청량해요. 봐봐요. 얘 머리가 진짜 청량하긴 해. 바다 색깔이잖아. 이상입니다. 저는 랩이랑 브릿지를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주세고의 첫 랩버트 도입부를 맡았다 보니 확실히 그냥 에너지가 그 뭔지 알죠? 시작부터 딱 먹고 들어가는 그렇게 팡팡 터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되게 가사를 많이 썼어요. 제가 그 뭐야 제 원래 제 파트가 너를 웃게 할게 이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뭐지 계속 부르다가 곡이랑 제 목소리가 또 잘 묻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애드리브를 시키셨는데 이제 그 애드리브가 가사가 생겨서 맞습니다. You are my ticket 이렇게 제유의 랩 옆에 붙는 그런 애드리브였죠. 원래 너가 나의 티켓이다 라는 가사를 제가 랩으로 써오셨는데 그게 약간 조우시대의 느낌이. 예. 진짜요? 그래서 그걸 애드리브로 원래는 I'll be there for you 였어요. 진짜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이거였는데 그 가사 마음에 드는데 그걸 바꿔볼까 해서 You're my ticket 해서 바꿨는데 그걸 이제 직접 녹음을 해서 그쵸. 완벽한 이제 킬링 포인트가 탄생했죠. 보여주시죠. You are my ticket. 시간이 가고 너가 원한다면 쇼리 여러 매일 밤 지금 brought me ticket 더 깊게 You are my ticket 너에게로 going 네 맘을 남춰버린 roaming 어서 고민하지 말고 나를 잡아 내일 너와 같이 쓰는 드라마 만들 보면 on my mind.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네, 준비 잘 하셨나요? 중계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곡이 두 개나 있어, 가사가.
뭐예요? 하얏던 세고랑 여기는 아 이거 두 개 더를 위해서 저희가 가사를 직접 썼죠. 맞습니다. 이제 하얏던 세고는 두 개 더를 향해 올인한다라는 가사를 썼죠. Better를 약간 Better도 Together를 위해 썼거든요. 가사만 보면은 메말랐던 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 준 너에게 난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Together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약간 이런 거. 메말랐던 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 준 너에게 난 모든 걸 줄 수 있어도 넌 나의 내일이 돼줘. 난 너의 매일이 될게. Together with me 전부 너니까. 이렇게 썼는데 Together with me 전부 너니까 거기 파트 좋아. 넌 나의 내일이 돼줘. 난 너의 매일이 될테니까. 이런 rhyme. 어느 포인트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투게더들이? 가사? 어? 일단 맞아요. 저희 가사가 진짜 저희가 투게더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담겨있어서 이번 네. 곡들이 대체로 그래요. 가사의 표현을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만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면 나타날게. 너가 스타가 되, 너의 스타가 되어서 이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너만의 스타가 제가 항상 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자랑스러운 가사가 되고 싶다고. 딱 그런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투게더만 있으면 되지.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노래 부르면서도 녹음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혼자 막 일부러 막 우리 하나 둘 세고를 이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등교길에 들으면 무조건 좋고요. 학교 등교길에 들으면 무조건 좋고 회사 출근길도 좋고요. 어디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좋고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하면은 왜냐면 약간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곡으로 약간 재밌게 힘들 때 약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제 힘들다 주말에 얼마 남지 않았어 열심히 하자 라고 이렇게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이면은 하나 둘 목요일 금요일만 세면은 끝났잖아요. 맞네 목요일 금요일만 세면 또 주말이고 제가 랩을 이번에 짰는데요. 이번에 다 이번 앨범에 저희 래퍼 라인들이 전곡을 다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쵸. 너무 좋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가사를 썼는데 하나 둘 세고에 제가 포커스로 쓴 주제는 너가 진짜 너가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매일 밤 뭐 어느 시간이라도 너가 원한다면 진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쇼를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쇼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시윤 형이 이어받아서 웅기야 나 좀 도와줘. 빨리 마마 크게 소리 질러 너의 yeah. 아, 둘러치니 어떡해요. 안 듣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만을 위해 쇼를 보여줄게. 제롬이 등장. 안녕하세요. 네 갈게 웃으면서 너를 웃게 할게.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별빛 가득 sky yeah yeah yeah. 준비가 됐어 이제 put your hands in the sky.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